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원작 소설의 인기만 믿고 영화를 만들었다가는 어떻게 안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실패하다. 공통 단어가 실패하다예요. 그러면 원작 소설의 인기만 믿고 원작, 우리가 소설이 인기를 끌면 그 소설을 가지고 영화나 연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소설이 원작이 원래 오리지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설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인기가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100% 그렇게는 성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작 소설의 인기만 믿고 아, 영화도 성공하겠지? 하고 영화를 만들었다가는 실패할 것이다. 그게 나와야겠죠. 그러면 실패한 탓이다? 실패한 탓이다. 은탓, 탓하는 거.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좋은 거일 때. 때문에죠. 때문인데 긍정적일 땐 덕분에. 사람에게, 그쵸?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상황에. 아니면 나쁜, 때문에. 나쁜 원인은 탓을 쓴다고 했죠. 실패한 탓이다? 이거는 뭐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니죠. 실패할 리가 없다? 이거 앞에. 실패할 리 만무하다.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안 되죠. 실패해도 그만이다? 이거 그만이다니요. 실패해도 상관없다예요. 더 이상은 뭐 그만. 거기서 끝. 그런데 실패하기 쉽상이다. 여기 새로운 문법이 있어요. 실패하기 쉽다입니다. 실패하기 쉽다. 그럼 이거는 4번이 답이겠네요. 원작 소설의 인기만 믿고 만들었다가는, 영화를 만들었다가는 성공하기는커녕 실패하기 쉽상이다. 와. 완전 고급, 아주 좋은 문장이 되죠. 그러면 문법 확인. 은 탓이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원인이라는 거죠. 때문에를 쓰는데, 때문에는 긍정적, 부정적,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에 다쓸수 있어요. 그런데 탓은 부정적일 때, 그다음에 덕분에는 긍정적일 때, 이런 것들을 바꿔 쓰셔야겠죠. 이번 일은 제가 잘못한 탓입니다. 그렇죠? 덕분에는 쓸수 없죠. 마이너스, 잘못, 제 탓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나서서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식 잘못은 자식 잘못인 건데, 그렇죠? 어쨌든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탓입니다. 을리가 없다, 그럴 이유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을리만무하다, 같이 항상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그렇게 항상 바르게 생활하는, 솔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다죠.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리가 만무해요. 같이 항상 고사하다 기는커녕과 을리가 없다 을리만무하다 두개 잊지 마세요. 실패해도 그만이다. 그렇게 되어도 상관없다예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이럴 때. 두 상황 다 상관없어. 이럴 때 씁니다. 기십상이다는 뭐예요? 기 쉽다예요. 쉽다. 그래서 뭐뭐 하기 쉽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안 했으니, 공부를 안 하면, 네, 떨어지는 거죠. 공부를 안 했으니, 시험에 떨어지기 쉽상이다. 떨어지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되기,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확인 볼까요? 원작 소설의 인기만 믿고 영화를 만들었다가는 실패하기 쉽상이다. 다가라는 문법이 있지만 전혀 다른 문법이에요. 는이 붙으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가는 나쁜 결과가 올 것이다요. 그렇게 밥을 많이 먹다가는 그렇게 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가는 비만이 될게 뻔하다. 그렇죠? 다가는 마이너스 어떤 나쁜 결과가 올때 그렇게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에 많이 써요. 그렇죠? 보통 좋은 결과일 때는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다가는 실패하기 쉽다, 십상이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